익숙해지다 보게 되면 감격이 사라집니다. 감격이 사라지면 행복이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다성에 젖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의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예배를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점검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준은 영과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대상이 다 다를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기준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기준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뭘까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반드시 어떤 자신의 선행과 공로와 업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을 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신 가운데 말씀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예배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